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합니다. 2. 추수되어야 합니다. 3. 입맞아야 합니다. 4. 수료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5. 약속의 새나라 12지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6. 새언약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통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려면 위의 자격요건 외에 사명자 자격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또 목사, 강사, 전도사가 되려면 목사, 강사, 전도사 자격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면 목적지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하고 추수되어야 하고 입맞아야 하고 12지파에 등록되어야 하며 새언약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고 통달해야 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낙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과 순교의 정신으로 결사적 노력을 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이라는 이 큰 구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계시록을 통달하십니까? 계시록을 이룬 그 실체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구원받을 자는 계시록이 말한 계시록 7장의 입맞은 자 14만 4천과 흰무리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불 속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 이 말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십시오. 신천지는 말합니다. 신천지 외에는 다 이단이며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참말을 하십시오.